메이크업인데 되게 따뜻한 뭔가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딱 상상을 하고 준비를 하려는데 이게 머리가 히피펌이 참 이런 건안 좋은 것 같아. 뭔가 이게 한정적이잖아요, 머리가 할수 있는 게. 제가 막 되게 다양한 머리를 시도하다가 결국 일단 틀어 올려버렸어요. 참 이런 게안 좋네. 일단 먼저 아비브 어성초 스팟패드 카밍 터치. 아, 진짜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이 공항에서 거리가 꽤 있는데도 딱 여기가 뭔가 그 지나가는 항로인가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행기에 지나다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전혀 못 느끼다가 이렇게 촬영할 때는 완전 예민해져가지고 매번 이거를 이렇게 다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하는 걸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흐름도 많이 깨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전 집에서는 그래도 비행기 소리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작업실을 희동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원래는 희동이가 또 촬영이 엄청나게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막, 왜 촬영하려고만 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막 타닥타닥 움직이고 계속 갑자기 밥 먹고 막. 근데 밥 먹는 소리가 또 작지 않아요. 막, 콕콕콕 막 이렇게 먹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테라스에서 일광욕 중이신데, 희동님이 오늘 좀 얌전히 있어 주시네요. 창문으로 저를 부담스럽게 쳐다보고 있긴 한데, 오늘도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해보려고. 지난번에 의식의 흐름대로 주제 없이 혼자서 막 이야기하는 그 영상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특별히 얘기할 주제는 없고요.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의식의 흐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려고 해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나다가도 한두 가지 이야기하다 보면은 계속 그게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져가지고 끊임없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생각났어.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사용할 거 이거 먼저 바를게요.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세럼. 요 홀리데이 에디션.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샵에 갔어요, 간만에. 메이크업 전에 이제 기초는 다른 스태프분이 또 해주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촉촉한 수분 세럼 같은 거를 바르시고 흡수를 시키신 다음에 또 바르시고 또 흡수를 시킨 다음에 또 흡수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피부가 진짜 너무 건조해서 너무 계속 발랐는데도 이게 너무 다 흡수를 해버린다고. 제가 그만큼 피부가 되게 많이 얘가 희마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많이 바르면은 뭐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한번 촉촉해지면 그냥 안 발랐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서 보니까 제가 좀 촉촉하게 바른다고 발라놔도 정말 뒤돌아서면 금방 다 흡수를 해버리더라고요, 피부가. 그래서 요즘에는 좀더 여러 번 흡수시켜주고 좀더 자주 발라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기초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밤에 한 번만 바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엄청 건조한 피부인데 거기에다가 수분이나 뭐 영양감을 더안 공급을 해주니까 더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주변에 딱 두고 이거 수분 세럼을 세안 안 하고도 그냥 중간에 한두 번씩 더 발라주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진짜 달라요. 엄청 뭔가 더 쫀쫀하고. 그다음은 요거. 퀴 쿠션 글래스 2번 누드 글래스 제품을 가지고 와봤어요. 요즘에 이게 그렇게 핫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후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저랑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많이 두들겨주면 두들겨줄수록 광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유튜버분들 영상 엄청 많이 봤거든요. 이게 조금 밝게 나온 건지 아니면 제가 진짜 제주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햇볕에 더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밝네요, 저한테. 근데 저 약간 요즘에 되게 좀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걸좀 느껴요. 원래 가을 햇살이 진짜 세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주도 가을 햇살은 진짜 익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제가 거의 운전석 쪽 뒷자리에 앉는 거나 아니면 운전석 쪽에 앉는 경우가 많으니까 해가 이쪽으로 받으니까 이쪽 기미만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진짜.
정말 눈에 띄게 많아져가지고 이게 근데 출산하고 관련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별로 임신 출산하면은 기미 많이 생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미가 송송송송송 있어요. 이거 되게 제 스타일이에요. 처음에 딱 발랐을 때는 이거 그렇게 촉촉하지 않네 라고 느껴지다가 이거를 팡팡팡팡 두드리면은 탁 밀착이 되면서 광이 좀 살짝 은은하게 올라오는 그런 제품이고 커버력도 계속 쌓으면 쌓을수록 생기는 제품이에요. 은은한 촉촉이 광과 함께 밀착력도 좋고 일단 당분간 손은 좀 많이 갈 것 같은 쿠션이네요. 진짜 여기보다 여기가 확실히 뭐가 많이 올라왔다니까요, 지금? 근데 진짜 웃긴 게 이런 기미는 잘 가려지지도 않아. 이거는 진짜 좀 심한데? 약간 점처럼 되게. 최근에는 이제 잡티보다는 뭔가 피부 탄력이나 항산화에 좀 관련된 그런 제품들 위주로 썼었는데 잡티로 한번 다시 가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언스의 타이다이 4구 아이섀도우 팔레트 2번 타이다이 코랄 팔레트를 사용해 줄게요. 약간 여기 감귤색을 이렇게 언더에도 좀 넓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다크서클도 커버하고 그 다음에 이 컬러를 살짝 제가 오늘은 꼭 염색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오늘도 못 갔네요. 결국 못 하려나 봐요. 뭔가 이렇게 아기 병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게 되는데 이제 저와 뭔가 관련된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엄청 많이 밀려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아기 낳기 전이나 임신 중일 때도 나와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 그냥 내가 우선순위로 밀려나지는 않도록 잘 해야겠다 뭔가 그런 다짐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애 키우다 보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베네피트 프리사이즈리 마이브로우 펜슬 3.5호. 하여튼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라방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뭔가 요즘 되게 정신이 없다라는 지금도 이래.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지인들도 되게 정신은 없어 보여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저 진짜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잠깐이라도 좀 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일단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핸드폰 커스텀 케이스 제작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3차 오픈을 이제 또 바로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조금 미룰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연말이고 연초고 그 시기에 잠깐 쉬면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저 이제 조금 이따 머리 풀으면 무슨 머리 할까요? 그냥 다시 한번 길러볼까 싶기도 하고 파마하면 원래 좀 머리 빨리 긴다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옛날 예전처럼 한번 길러볼까? 마스카라는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롱컬링. 제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오늘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이거 발랐어요. 인스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이거 그냥 저는 이렇게 멀티로도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동안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와, 진짜 아기 키우는데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애 키우기 힘든 세상이다. 정말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기를 또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도 되게 열악하고 그런 환경이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껴요. 투쿨포스쿨 러스터 선셋 치크. 그래서 정말 마음 상했던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 일단 제가 일화를 얘기하려던 건 아니고 또 이렇게 마음대로 말하다 보니까 꼬였네. 이제 아기를 키우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뭔가 아기 물건들이 그냥 우리가 보기엔 되게 별거 아닌 물건들이 굉장히 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도 약간 뭔가 예를 들어서 막 단계가 있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면은 요즘에 또 하나만 낳는 추세에 있기도 하고 하나를 낳아서 한 명한테 집중하자 약간 요런 그러다 보니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더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드는 건 있겠죠? 그리고 뭐 둘째를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걸 또 둘째한테 물려줄 거니까 이왕 사는 거 조금 좋은 거 사주고 싶고 저도 이제 막 크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서 이제 그냥 좋은 거 해주고 싶다 좋은 거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이제 덥석덥석 구매를 하게 됐던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내 거를 좀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직접 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정말 이렇게 자잘자잘한 거를 제외하고는 정말 한동안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쇼핑을 좀 하면 약간 우울한 마음도 좀 이렇게 해소가 되고 뭔가 참 이렇게 돈이라는 거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해요 정말. 그래서 요번에 라이브 방송하러 서울 갔었잖아요. 제가 진짜 눈여겨보던 부츠를 하나 샀어요. 이거 사실 안 살려고 했는데 그냥 가서 한번 진짜 다른 거 그냥 구경만 하자 하러 갔다가 실물을 보니까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또 요건 언제 신고 나갈지 모르겠네요. 코 끝에도 살짝, 턱 끝에도 살짝, 이마에도 살짝.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알려드렸던 꿀팁인데 뭔가 약간 안색 좀 칙칙하고 메이크업을 했는데 뭔가 허전하다 할 때 이렇게 해주면은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이거는 제가 샵에서 메이크업 쌤께 배운 방법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사용해줄 거예요. 힌스 트루디멘션 레디언스 밤 클리어. 이 제품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요번에 이렇게 레디언스 밤 기획 세트로 올리브영에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파우치까지 같이 들어있는데 이 파우치가 엄청 고급스럽고 예뻐가지고 이거 보고 와 역시 힌스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제품 되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거의 하이라이팅 밤의 용도로만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립에도 발라주고 바깥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 같은 건성분들은 진짜 아실 거예요. 이렇게 메이크업이랑 같이 되게 하얗게 안 예쁘게 트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이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 특히 입가 같은 데 트잖아요.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약간의 글로우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멜팅 시켜서 이거를 제가 더 잘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톡톡톡 올려주는 거죠. 글로우한 메이크업은 좋은데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베이스 제품을 글로우한 걸 사용하면 조금 부담스러우시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광을 주고 싶은 부위에 사용해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렇게 딱 광을 주고 싶은 부위에만 살짝 과하지 않게 해줄 수 있으니까 하필 지금 밖에서 근데 금방 끝날 거예요. 다시 이렇게 손가락으로 멜팅해서 콧 망울에도 살짝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딱 제가 바른 이 포인트가 좀 데일리로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냥 무난한 포인트인 것 같고 여기에 조금 더 광을 더하시고 싶을 때는 저는 여기 눈썹뼈 여기 살짝 해주면은 진짜 분위기가 또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런 게 되게 별거 아닌데 아니면 여기 섀도우 바르는 이 눈두덩이 중앙 부분 있죠? 살짝 엄청 느낌이 엄청 다르죠? 저는 이제 평소에 글로우한 메이크업을 좋아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과하게 들어갈 듯 있는데 요 정도 선이면은 정말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느껴셨던 분들도 무난하게 도전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입술에도 제 입술이 진짜 파워 건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들고 다님으로써 입술도 마르고 피부에도 사용하고 되게 활용도 높은 제품이에요.
그다음은 제가 오늘 립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둘 다 브루주아 제품이고 2번 컬러랑 11번 컬러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 2번 컬러 먼저 베이스로 바르고 그다음에 안쪽에 11번 컬러 발라줄게요. 제가 절대 단독으로는 못 바르는 컬러. 이렇게. 왜 단독으로 못 바르는지 아시겠죠? 바로. 11번 컬러를 안쪽에다가 아니야. 뭔가 제가 좀 아쉬워가지고 안 되겠어요. 뭔가 아, 오늘 아이라이너를 안 했네.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했어요. 뭔가 어색한 거야. 뭔가 허전하고. 여기에다가 아이라이너 이거. 페어리 드롭스 폭시 아이라이너. 폭시 아이라이너. 오늘 꼬리 살짝 올릴까 봐요. 이렇게. 코코코코코코코코. 너무 올렸는데 해도 해도. 안 돼. 오늘 메이크업은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